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침노를 당해?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엇을 빼앗아요? 천국을? 이게 말이 돼요? 천국은 누구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해요? 그 침노를,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빼앗긴대.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세상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침노를 당해요? 침노당한다는 말은 침범을 당한다.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한 거예요. 천국이 침범을 당해서, 결국 그 침범 당하는, 침범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 천국이 그 침범하는 자의 것이 된다. 빼앗긴다. 하나님이 어떻게 빼앗길 수가 있어? 뭐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있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나는 당신 나라를 빼앗을 거야. 나는 당신 나라를 침노할 거야. 그래서 침노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침노를 당하는데 결국은 침노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빼앗는데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인가? 영적으로 침노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당하는 것도 그렇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도 그렇고 결국 사단이나 악령이 그럴 텐데 결국 저 풀이하는 걸 영적으로 들어가서 저 해야지 풀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냥 글자대로 아니고 자, 글자대로는 아니고 영적으로. 네, 대답. 답변. 맞는 답변인데 여러분은 알아듣는 듣기는 좀 어렵죠.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성경은, 성경을 다른 명칭으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약속의 책이다. 그래서 옛날 약속, 새 약속. 그래서 그 옛날 약속을 구약이라고 부르고, 새 약속을 신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약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약속을 무엇으로 오해하고 읽고 있습니까? 명령으로 오해하고 읽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정말 실망을 하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관둘 뻔했어요. 그만큼 저는 성경 한 줄 한 줄이 저한테 심각했어요. 심각하게 안 보면 뭐 문제 없죠. 제가 어떤 성경절 보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 완전입니다. 이게 완전 퍼펙트 영어로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완전하? 이거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나보고 하나님처럼 완전하라고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이 날 만드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가 창조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이 있어? 이거는 지금 무슨 책에 있어요? 성경에. 신약책에 있어요. 신약책에 있는 이런 말도 다 뭐라고? 새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이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아, 기뻐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약속이래요?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만들어 주겠어, 내가. 그 약속이야. 이 이상구라는 한 죄인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가 할 일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렇죠? 자, 여러분.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은 아주 돈이 많아. 많은데, 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 해.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고아원, 요즘에는 고아원이 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고아원이 깔렸었어요. 네. 왜 그렇게? 그 전쟁 때. 전쟁 때 부모 잃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그래서 여기도 고아원, 저기도 고아원. 그랬어. 그래서 이제, 자, 돈 많은 참, 고아를 도우고 싶어 하는 이상구 박사가 고아원을 찾아갔어. 그래서 이제 돈 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보는데 아 저기서 고아들이 놀고 있는데 아 아주 특별한 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얘는 아 고아들이 막 주로 막 욕지거리 하고 막 악을 쓰고 막 싸우고 막 욕을 하고 하는데 얘는 차분하고 표정도 담담하고 그래서 이제 고아원 원장 제가 좀 특별한 애거든 그랬더니 아 맞다고 참 다른 고아들하고 달리 아주 착실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한번 데려와 보라 그래서 데려와 보라고 데려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참 얘가 일곱 살밖에 안 돼도 좀 특별한 아이 같아 예 네. 그래서 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얘는 연고자가 어떻게 뭐 없냐 아무도 없대요. 딱 혼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입양을 하고 싶어. 입양을 해가지고 내 아들로 삼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뉴스타트를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또 목사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의과대학도 보내고 신학대학도 보내고 그래서 의사 목사를 만들어 가지고 뉴스타트를 시키고 싶어. 그래서 그 7살짜리 에게 너는 내 아들이 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그게 명령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지. 너는 내 아들이 되라.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입양해서 내 아들로 삼는다고 약속한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이 들어가면 모든 약속은,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뭐하고 뭐하고 정반대가 돼요. 약속과 명령은 서로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사랑 없이 사무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테니까. 그래서 성경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 완전 안 하기만 해봐라, 내가. 천국에 데려가나. 그건 사랑 없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이 예수님의 말을 사랑 없이 이론으로만 들어버리면, 이거는 절망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자꾸 사람들이 성경을 사랑 없이 보는 거야. 사랑 없이 보는 것을 율법적으로 본다고 그럽니다. 명령으로만 봐. 그러면 명령으로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잘 힘껏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천국에 보내주세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고아에게 너는 내 아들이 되라. 그리고 너는 의사가 되라. 아니 지체주로 지가 어떻게 의사가 돼? 의과대 학비는 누가 되고? 그는 너는 의사가 되라고 할 때, 나는 너를 의사로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약속에는 두 종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형으로 말하는 약속이 있고. 나는 너를 입양해서 내 아들로 삼아주겠다고 내 약속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어. 넌내 아들이 돼. 어느 쪽이 더 강력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약속을 명령형 약속이라고. 나는 너를 내 아들로 반드시 삼을 거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반드시 너희들을 다 뭐야? 구원할 거야라는 약속의 책이야. 그래서 그 구약은 어느 때 어느 때까지의 약속이에요? 십자가 때까지 약속이 돼, 그 신약은 어느 때부터 시작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 은혜로 주신 구원을 받아들여서 뭐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해주는 약속이 바로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완전하도록 내가 만들어줄 거야 라는 약속을 이렇게 명령형으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박수 한번 쳤지. 근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셔야만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 버리는 거야. 그거는 누가 그렇게 잘못 오해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악령이죠. 그 악령은 항상 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비틀어 버린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악령, 사단은 조건적으로 비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한 것처럼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저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천국은 진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약속이다. 성경은 약속이다. 성경은 약속이야. 성경은. 안 그러면 한 며칠만 있으면 뭐예요? 또 명령으로 보여?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은 천국을 가느니 못 가느니 그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 다시 마태복음 11장 성경은 무엇과 무엇이다? 구약, 약속. 옛 약속입니다. 옛 언약. 이거는 신약. 그것을 새 뭐 언약. 이렇게 돼서. 그래서 새 언약을 뭐라 불러요? 새 계명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계명이 뭐라? 약속이야. 그렇죠? 네. 새 계명. 옛 언약, 그거는 옛 계명. 그래서 옛 계명은 열 가지 종목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새 계명은 뭐예요? 열 가지가 있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 안에 뭐예요? 다 들어있느니라. 됐어요? 예. 네. 그래서, 그 지키라, 지키라,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무엇이다? 안 미워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안 미워할 거야. 안 미워해야 천국 가지. 그거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세계명은 뭐예요? 너희 원수일지라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만들어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변화돼보고 싶지 않아요? 예. 원수인데, 이제 안 배워. 그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아, 그렇게 한번 돼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변화시켜 놓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잖아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게 있게 없게? 하나도 없지. 세상에, 우린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결국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신약이야. 그게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게 되려면 이몸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제가 뱀 무서워하는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안 무섭게 해서 되게 완전하게 정상화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야만 이제는 뱀도 안 무섭고 내 원수도 밉지 않고. 그럼 지금 이 인간하고는 뭐예요? 다 완전히 다른 인간이 돼. 그렇게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은 만든 거라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나는 바뀌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려? 새롭게 창조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내가 죽어서 땅에 묻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한. 부활했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옛 이상구는 없어 이제. 그래서 무엇까지도 이 지구라는 땅까지도 이 하늘이란 하늘까지. 그래서 그 말이 어딨냐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5장 후서 5장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새롭게 창조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오늘 아침에 배웠는데
새롭게 다시 창조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 주신다. 박수. 이거야. 그래서 그래 나는 아직도 그 옛날 그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 내 유전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 주시는 거야. 예, 네. 감사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 구약 옛 언약은 언제까지? 십자가까지. 십자가에서 옛 언약은 끝나요. 가에서 끝난다. 왜? 왜 구약은 다 끝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옛 언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 약속은 뭐예요? 끝. 그래서 구약은 그때까지다.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죠. 결국 율법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지. 유효하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은 예수라는 실체의 뭐 그림자로서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어린 양, 뭐 안식일 이런 것들이 다 그 십자가 구원의 상징이요. 근데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 그렇죠. 상징을 그림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체가 왔으니까 그 그림자는 이제 소용이 없죠. 그래서 자 십자가에서 끝난다. 구약은 뭐가 뭘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구약의 맨 초반부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모세율법이지. 그렇죠?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율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오경이라는 뭐가 있고 율법이 있고 그 다음 율법이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율법이 지나가면 뭐가 나와요? 선지자들이 그리죠. 이사야서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 그래서 구약은 율법과 뭐예요?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라? 십자가 때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시라 이 말이.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어디까지니? 세례 요한 때까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마지막 무엇이다?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무엇을 예언한다? 예수가 꼭 오셔서 구원한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예수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보다 정확히 기자보다 한 3개월인가 먼저 태어났어요. 예? 네? 6개월. 예. 네. 그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천국이 뭐라?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왔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천국이 가까웠단 말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그 이제 영어 성경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가까웠다. 라고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더 확실합니다. Kingdom of heaven is, 어디? 자. 이게 천국이라면, 이게 천국이라면, 천국이 어떻게? 어디에 있다? At hand. 너의 손 위에 있다. 그렇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떠나 있으면 그것은 지옥이요, 사망이요. 예수와 함께 하게 되면 천국이지.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잘 보자. 모든 선지자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모든 선지자들과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다? 네, 세례 요한까지다. 즉 십자가 때까지다. 네. 그런데 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은 이제 마지막 구약 선지자. 아, 근데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있어? 걸쳐서 있어, 세례요. 그러니까 구약, 옛날 약속을 지금 현재로 알려주는 선지자가 세례요한이야. 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 다음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천국은 진노를 당한다. 자, 그리고 세례 요한 때에 누구가 드디어 오셨어? 예,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는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요. 그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예수님이 세운 나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나라가 천국이다. 그러면 그 나라에,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세운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초대교회. 아시겠죠? 그 초대교회가 그 당시 혼란한 사회에서는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초대교회 교인이 돼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게? 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다? 천국이다.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부르고 또 무슨 나라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은 결국은 뭐였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였다. 그 초대교회로 내가 교인이 돼서 들어오면 나의 왕은 누가 돼버려? 네, 예수님이 돼버려. 돼버리고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신앙이 아주 혼란스러운 이유는 천국은
교회 자체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교인이 돼가지고 천국을 간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면 그 천국이 지금 어디와 있는 거예요?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런데, 천국이 아닌 교회가 한 군데 있었어요. 그 당시 모든 그,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예? 다 이런, 교회들이 많았잖아요. 데살로니카 교회. 그래서 로마 교회. 이게 다 천국이었어. 근데 천국이 아닌 교회가 있었어요. 엉망진창인 교회가 있어. 그게 어느 교회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박사님, 고린도 교회가 거기는 왜 천국이 아니었죠? 교회는 교회라고 세워졌는데 엉망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영적인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아주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교인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톡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에게는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고, 영적 상황이 엉망이다. 자, 그래서 성령에 속한,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무엇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이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편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저절로 먹이고 밥은 못 먹였다. 밥은 어떻게 돼야 먹일 수 있어요? 애기한테 밥 먹으려면 성장을 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성숙한 영적 가르침을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뭐예요? 그냥 어린아이 상태다. 육적이다. 영적이 아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 이유는 너희들은 뭐예요? 그 성숙한 영적 지식을 감당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3장 3절 너희가 어떻게 해?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성령 받지를 못했다. 그래가지고 너희 교회 안에 온갖 추잡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편지를.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다 뭐가 아니었다? 천국이 아니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가운데, 교인들끼리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분쟁이 있다. 어찌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래서 어떤 분쟁이 있나? 그 고린도 교회 하면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누구파다? 아볼로파다. 그래서 파벌이 생겨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있어. 이게 뭐냐 이겠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좀 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온갖 심각한 문제를 다 바울이 지적을 해요. 너희들 중에는 어떻게 된 판에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고발을 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된 판인데,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고, 그래도 교회에 그냥 나오도록 가만 놔둬. 무슨 일이 그런 일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그때는 이제 교회 예배를 마치고 다 식사를 같이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식사에는 항상 뭐요? 부자들, 뭐, 직책이 높은 사람들, 고관들,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들 자꾸,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가 없는 교회요? 사랑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 이 세상이야,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온갖,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령이 없고, 성령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뭐? 제가 명칭을 붙인 거지만, 고린도 방언. 고린도 방언. 고린도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도통 통역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를 뭐예요? 몰라. 그 방언 하는 사람도 알아 몰라. 몰라. 진짜 방언은 어디 방언이에요? 진짜 방언. 언제 방언? 오순절 방언이지. 오순절 때는 누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설교를 합니다. 하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자.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말을 알지? 그게 진짜 성령이야. 그걸 다 알아듣고 어떻게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런데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상한 방언은 소리도 뭐 달라 이러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하면 뭐하냐? 뭐 제가 할 말은 많지만은 요 정도에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막 골치가 아픈 거야.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까. 그래서 다른 교회는 하지 않는 그 아주 초보적인 가르침을 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거듭나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면, 데살로니카 교회, 로마 교회,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다 칭찬해. 근데 고린도 교회하고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는 칭찬이 없어요. 그렇죠? 두통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 탁 섰을 때는 세워졌을 때는 뭐예요? 천국이었어. 예. 근데 악령이 들어와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상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린 상태를 뭐 무슨 화라고 그래요? 그걸 세속화된 교회라고 그래요. 세속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은 세속화된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하면 누구 시대까지는 세례 요한 직전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부터 바로 지금 이때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제 좀 감이 안 잡힙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 시대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율법 시대인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침노합니까? 응? 그쵸?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율법 잘 지켜야 돼. 그 율법을 무엇이라고 오해를 하고? 명령이라고 오해를 하고, 열심히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심사를 해가지고, 너는 천국 들어올 자격 있어. 너는 돼서 통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침노할 사람은, 감히 침노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돼.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침노는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천국을 들어가? 하나님이 심사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왔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돼 있다? 침노해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정도 해서 뭐, 그 무슨 말인지. 침노한다는 말은 옛날에는 들어갈 수 없던 사람들이 어떻게 밀고 들어가는 것이 침노입니다. 그렇죠? 뭐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이방인들이 율법이 뭔지 뭘 알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초대교회 들어왔어? 천국에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그 초대 교인이 된 그 교인들을 보고 그 땅에서 이방 나라 땅에서 야 나도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같은 예수를 믿고 싶어. 야 여기가 천국이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 생겼던 거예요. 진짜. 이 세상하고 같아요 달라. 이 세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는 이런 소리 듣잖아.
그거는 이 교회를 보면, 야, 나도 저런 사람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다. 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야. 왜? 천국이 아니니까, 거기는. 거기는 그냥 세상, 즉, 지옥이야. 그래서 맨날 물고 뜯고,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결국 뭐가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 옛날 나는 없었죠. 이 성경을 보면 지구도, 여러분, 지구도,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여기 보세요. 또 내가, 뭐가? 새하늘과, 무엇을 보니? 새 땅이야. 새 땅을 보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없어졌다. 여러분, 이 지구도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건적 사랑도 없었죠. 그래서 이 새로운 땅, 새 땅과 새 하늘이 되면, 예, 네, 되면 거기는 뭐밖에 없어? 사망이 없어. 예, 네. 그래서 사망도 다, 사망 없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자, 사망 없어집니다. 그렇죠? 사망과 무엇도? 지옥도. 지옥이 뭔? 지옥은 이 지구야. 지구도 어떻게? 불못에 던져서 어떻게 돼? 없어지고, 이 지구는 새로운 지구를 하나님이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말 듣고 자꾸 성경을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그말 들었을 때는 성경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심지어 지옥도 불타버린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새 하늘과 뭐예요? 새 땅이 되고, 내 자신도 심지어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박수! 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공부를 깊이 안 해요. 자, 사망도 없어집니다. 그럼 사망 없어진다는 말은 조건적 사랑도 없어져. 결국 누구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단도 없어져. 악령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도 불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오로지 새하늘과 뭐예요?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진다. 아, 참,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옛날에 그 공산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응? 그 독재자 있었어요. 응? 그 이름이 뭐더라? 예? 네? 네, 크메르 루즈의 그 장군 이름이 있어요. 그다음에 캄보디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 응? 그래서 캄보디아 가면 그 킬링 필드라는 곳이 있어요. 막 사람 막 무지무지. 또 옛날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도 어떻게 유대인들 잡아다가
어마어마하게 죽였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천국이 이제 지상 천국이 됐는데 거기 아직도 옛날 유대인 죽였던 곳이 남아 있고 킬링 필드도 이러면 자꾸 옛날에 그 정말 전악했던 시대가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거다 없앤다 이 말이야. 완전히 새로운 지구가 탄생. 더 이상 이 지구는 악령들의 감옥이 아니다 이 말이야. 유전자 막 켜져. 아시겠죠? 그런데,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느 누구도 침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침노를 해. 아니,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침노를 들어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해드렸는데. 누구예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사람은 왜 침노해요? 정상적인 뭐 코스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심사를 다 받아가지고 오케이, 넌 통과, 너는 자격 있어. 그래서 그거는 침노가 아니야, 그렇죠? 침노는 뭐예요? 나 같은 놈은 절대로 천국 갈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예요? 또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어떤 죄인들도 다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해. 심지어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쳐가지고 중풍에 걸려서 마비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살려? 그죄 많아서 중풍 걸린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해. 그러니 와, 예수님을 보고는 뭐예요? 저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천국 갈 자격이 없던 율법 못 지켰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너도 나도 어떻게?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침노라고 합니다. 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천국으로 막 들어와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해버렸어?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본인이 짊어지고 우리가 죽을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너희를 다 구원한다라고 선포하셨다. 그러니 그거를 믿는 자는 어떻게 막 모여들지?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모여들까? 나 같은 놈도, 평생 강도 짓밖에 안 했던 나 같은 놈도 받아주시는구나. 그거를 믿으니까 들어올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침노라고 그러는데, 아시겠죠? 칼 들고 들어온 게 아니야. 영적으로 무엇을 들고 들어와?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무조건적 사랑에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밀고 들어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 제발 욕심이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성령이 야 상구야 너도 아직 욕심 많지. 아, 그럼 제가 솔직히 얘기하죠.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얘기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듣고 있을 때는 뿅 가가지고 박사님을 보면 꼭 예수님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이상구 박사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점심때 바나나가 나왔어. 제가 바나나 앞에 서가지고 뭐하고 있게 제일 맛있게 생긴 놈을 고르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거는 성령 없으면 그거는 정상적인 행동이요. 누구나 그래. 제가 그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상구야 너도 제일 맛있는 거 고르네 아직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하면, 못 본 척 하시라고요. 그게 정상으로 넘어가지 않아? 그러면서, 나도 아직도 영적으로 어떻게,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아직도 힘들어. 그러나, 완전하다고 여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침노하시라, 이 말이야. 예수님은 침노 당하기를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야, 이렇게 멋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대로, 그렇죠. 영으로 사는 사람.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되고 싶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되고 싶어. 그래도 안 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되려고 기도하고 노력해.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 내가 나를 보면 나도 지금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됐는데 이 나이에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뭐요? 없다. 오직 나는 뒤에 것은 보지 않고 뭐요? 앞만 보고 아직도 달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꼭 끝까지 지키는 것은 믿음이다. 내가 믿음만은 지키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무슨 믿음? 내가 아직도 이 나이에도 이렇게 모든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를 세운 이방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마저도 오직 나에게는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내가 나를 볼 때
이 정도면 인재 됐구나. 이제 천국 갈만하다. 심사 받으면 통과될 만하다라고 내가 나를 보면 도저히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침노할 수 있다.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완전한 자라고 여겨 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도 뭐요?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이 썼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천국에 뭐요?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 아시겠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도 다 침노하시는. 네. 그래서 아, 나는 아직도 욕심이 많습니다. 라는 거는 성령께서 점차로 어떻게 다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자꾸 내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욕심을 버려요 우리가.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버려? 뭐 욕심이 뭐 쓰레기처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욕심은 우리 유전자에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욕심이 막 쑥 나와. 제가 그 우리 병아리를 지금 많이 부화시켰잖아요. 지금 그래서 병아리들 지금 자라고 있는데. 이 병아리들이요, 태어나서, 예, 네, 이틀만 지나면 너무너무 이뻐. 털이 바삭바삭하고. 정말 그 병아리가 못된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 이쁜 그 병아리가 못된 짓 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 해.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본부장님은 병아리도 뉴스타트를 시켜야 되니까 사료만 주면 별로예요. 그래서 사료만 주면 자꾸 병나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채식을 시켜. 현미에다가 현미밥도 이렇게 싹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소도 쫙 썰어가지고 아주 가늘게 썰어야 돼. 너무 크게 쓰면 뭐야? 그 조그만 먹이가 걸리면 큰일 나니까 쫙 다지고 이래 주는데, 근데 그거 콕콕콕콕 참 좋아해요. 채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런데 한 놈이 말이에요. 콕 찍었는데 약간 긴 게 걸렸어. 그럼 야 이 자식들이 그거 콕 큰 걸 찍으면, 요것들도 대박! 이러는 것 같아. 콕 찍은 이제 기다란 게 걸렸죠? 그러면 어떡하게? 즉각적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한 두세 놈이 즉각적으로 뺏어먹으려고 달려가. 아주 나빠요, 새끼들. 뭐, 나눠먹고 뭐요. 나 큰 거 집었으니 너희들 이리 와봐. 같이 나눠 천만에 철저히 이기적이고 욕심쟁이. 그게 우리야. 그렇게 태어나 버렸어. 그래도 구원해 주신다니 주셨으니 이 어이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구원에 대한 걱정 부디 하시지 말고 아. 그렇게 나에게 구원을 이미 주셨구나 라는 믿음을 꼭 버리지 마시고 지켜가시면서 그것만 유지되면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성령의 일이지 내가 나를 변화 못 시킵니다. 내가 어떻게 빠나가 나오면
제일 맛있는 거 안 골라야지. 그래서 안 골랐다고 내가 변한 겁니까? 아니지. 사실은 이게 좀 맛없는 걸 골라. 에이, 그럼 바나나 안 먹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절대로 내 스스로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이 낫는 것도 여러분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암세포는 하나님이 그 생기, 무조건적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암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하게 할 수 없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암 덩어리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양쪽 다 누가 하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일은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천국을 침노하시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침노하면 내가 침노당해 줄 거야.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정말 형벌 주시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서 우리에게 영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형벌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이십니다. 실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미 조건적 사단의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서 우리 스스로가 형벌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치유하시는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야만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실지라도 참 어린 아들에게 팔씨름을 쳐주시는 아빠처럼 그래서 그 아들을 기뻐하게 해주신 와, 아들아, 네가 이겼어. 아빠가 졌네. 이것이 침노를 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들의 유전자는 더 잘 켜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치유 얻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 이부 세미나와 계속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정말 넓게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